요리거든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술빵 맛에 반해 알려달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그때마다 주인장은 손사래를 쳤다죠. 따라할 수 없는 맛의 비결은 바로 요 밀가루와 막걸리의 환상 조합. 술빵에 술 들어가야죠. 이외의 재료들은 자식들도 모르는 1급 비밀이래요. 3년 6개월 연구한 빵인데 빵이 처음에는 너무 잘 됐어. 그러다가 또 뭐 또 안 됐어. 어떤 날은 뭔지 모르게 다 넣었는데도 반죽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야. 어떻게 나를 약올리는지 사람을 굴리는 거야. 버리고 또 버리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황금 비율을 찾아낼 수 있었다죠. 아, 숙성해줘야죠. 온도와 온도에 민감한 반죽이기에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선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요. 나는 추운 바깥에서 일하는데 장판 보일러도 틀어놔줘야지. 이불도 덮어놔줘야지. 난로도 틀어놔줘야지. 정말 상전이야. 상전. 애기요. 애기야. 애기네요. 애기 그냥. 적정 온도에 하룻밤을 꼬박 숙성시켜야 비로소 술빵 반죽이 완성된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네요.